까놓고 까칠하게 하는 오늘의 이야기 테나시아 정태건의 까까오톡. 걸그룹 여자아이들 수진의 학교 폭력 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소속사가 학폭 관련 드라마를 제작합니다. 배우 서신혜의 폭로 이후 침묵을 지킨 지 두 달 만에 이 같은 소식을 알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카카오페이지 인기 웹툰 러브앤위시 드라마 제작 소식을 밝혔습니다. 러브앤위시는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는 여자 주인공과 학교폭력에 연루돼 고뇌하는 남자 주인공을 통해 사춘기 고등학생들의 풋풋한 사랑과 우정, 성장통을 그립니다. 앞서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인기 웹툰 IP를 활용해 영화와 드라마를 동시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해온 만큼 러브앤위시도 두 가지 콘텐츠로 손볼 전망입니다. 계획된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업의 의지는 비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콘텐츠 제작사로서 대중이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를 선정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소속 연예인의 학폭 의혹을 떨쳐내지 못한 상황에서 버젓이 학폭을 다룬 드라마를 강행하는 건 대중을 기만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수진은 지난 2월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수진의 학폭 증언이 쏟아졌고 피해자 중 한 명이 배우 서신혜로 지목돼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수진도 직접 팬카페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양측은 만남을 추진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수진은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5인체대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들의 팬덤은 수진의 탈퇴를 요구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결국 수진은 최초 폭로가 나온 지 약 한 달 만에 폭로자를 고소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로 지목된 서신혜를 언급하며 나는 떳떳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 서신혜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굳게 닫혀있던 서신혜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를 거론한 그분은 2년 동안 매일같이 무리와 함께 불쾌한 욕설과 낄낄거리는 웃음, 꾸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인신공격을 했다. 나에게는 마음속 깊이 상처가 된 말들로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서신혜는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고 나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데 맞다. 일방적인 모욕이었을 뿐 그분의 선택적 기억이 내가 얘기하는 모든 일을 덮을 수 있는 진실한 것들인지 묻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수진에게 당한 학폭 피해를 모두 인정한 셈이죠. 서신의 입장 표명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수진과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떳떳하다며 입장을 밝혀달라던 그들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못한 채 숨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지난달 발매한 라스트 댄스 음원과 관련 화보, 메이킹 등에는 수진이 빠진 5인 체제로 이뤄졌습니다. 두 달이면 학폭 이슈가 묻히기에 충분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수진 지키기에 나선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학폭 드라마 제작 사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의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시청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네요. 수진과 드라마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한들 큐브 엔터의 학폭 드라마를 온전히 콘텐츠로서 집중할 수 있을리 만무합니다. 물론 소속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잘못을 덮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잘못을 바로잡고 있다면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상황을 설명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드라마 제작과 의혹 해소 중 무엇이 우선인지 경중을 가릴 줄 아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키이스트는 드라마 다리 뜨는 강 제작사와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자 배우 지수와 갈라섰습니다. 상반기 연예계를 휩쓴 학폭 이슈의 진실과 이제는 마주할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연예계 이슈를 까다로운 시선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겠습니다. 정태건의 까까오톡.